언니 안녕? 이 사소한 걸 안에서 아직도 다이어트 고민 중이야? 나는 지금 53에서 54kg대를 유지하는 유지어터가 되었는데 사실 나도 애 낳고 심각한 과체중 상태였다는 거 오래된 밍뚜루 언니들이라면 너무 잘 알 거고 예전 영상 보면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띵띵 부른 모습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바캉스 시즌 얼마나 또 살찌기 쉬운 시즌이야. 진짜 살로 가기 전에 급진급하 다이어트해서 빼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도 나이 되면 급진은 진짜 쉬운데 급빠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진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 안 좋은 습관부터 고치는 게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오늘은 내가 직접 겪었던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살찌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부터 요거를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하면 좋은지 윙키씨만의 꿀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일만 노력해서 요 안 좋은 습관들 싹 고치면 쉽게 살이 빠지는 건 물론 유지하는 것도 쉬워지니까 이 숙면 같은 다이어트 연례 행사처럼 하지 말고 소소한 습관으로 종결시켜 버리자구.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 윙키씨가 잘하려니까. 첫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먹으면서 TV나 휴대폰 보기. 혼자서 밥 먹을 때는 심심하잖아. 핸드폰으로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 밥 먹으면서 꼭 깔깔대면서 보고 영화관에서 팝콘 먹듯이 집에서 TV에다가 넷플릭스 하나 틀어놓고 떡볶이나 치킨 이런 거 싹 남편이랑 그렇게 먹는 게 또 삶의 낙이 없거든. 내 뇌가 도파민에 딱 젖어 있을 때 먹을 게 들어오니까 절제라는 걸 아예 할 수가 없어. 평소에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그냥 먹게 되는 거. 무언가를 보면은 갑자기 입이 심심해. 뭘 먹어야 될 것 같고 군것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뇌에서 신호가 와버려. 이 안 좋은 습관들을 개선을 하려면 아주 심플하게 아침, 점심, 저녁 메인 식사를 할 때는 혼자 먹더라도 절대 영상을 보면서 먹지 않기. 그리고 또 퇴근을 해서 오든 육퇴를 하든 간에 가끔 야식을 또 먹을 때가 있잖아. 양심상 매일 이렇게 야식 먹으면서 살 빠지는 걸 기대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가끔 이렇게 치팅데이 요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야식을 먹는데 상에다가 배달 음식채로 다 깔아놓고 먹으면 무한대로 가닥 날 때까지 먹게 돼 있어. 조금이라도 절제를 하려면 먹을 만큼 덜어놓고 덜어놓은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먹게 되면 어느 정도 절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절제된 그 양만큼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은 식사할 때 탄수화물 먼저 먹기. 식사할 때 밥이나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빈속에 가장 먼저 집어넣는 거야. 탄수화물은 혈당을 오르게 하잖아. 빈속에다가 탄수화물을 넣게 되면 혈당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게 되면서 언니들 혈당 스파이크 들어봤지?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과도한 인슐린은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다 하는 언니들은 당 관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고깃집 가면 샐러드 같은 밑반찬부터 깔리잖아. 에피타이저로 식욕을 돋구는 역할도 하지만 식이섬유부터 먹어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권장되는 식사법이라고 하니까 사소하지만 먹는 순서부터 한번 바꿔봐봐. 괜히 식당에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이런 혈당 뭐 이러면 당뇨 쪽으로만 좀 관련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혈당이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많다고 밝혀지면서 핫해진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플사이다 비네거. 언니들 애사비 들어봤지? 요 사과식초가 탄수화물 섭취 후에도 혈당을 낮춰주는 요물같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 관리 좀 한다 싶은 언니들은 이미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텐데 나도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직구까지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식초 특유의 시큼한 냄새? 우리 희석을 시켜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탄산수에도 먹어보고 얼음 타가지고도 먹어보고 벌거벌거해서 다 먹어봤는데도 너무 입맛에 안 맞아서 반병도 못 먹고 버렸다는. 그리고 이 사과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체중이 막 감량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또 사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그러던 중 대박적인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에버슬림 애플 다이어트. 흔히 사먹는 이 애사비는 사과식초로 일반 식품이야. 근데 이거는
보면은 체지방 감소랑 식후에 혈당 상승 억제까지 인증을 받아버린 다이어트 보조제거든. 진짜 대박인 게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다가 도중에 중단을 해도 4주가 꾸준히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이 감소된다는 걸 인증받았습니다. 혈당이 체지방 관리까지 되는데 안 먹는데도 꾸준히 살이 빠지는 거 이건 진짜 혁명 아니야 언니? 내가 이거 에버슬림 정식 출시되기 전에 요런 제품이 나올 거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설깃해져서 그럼 제가 한번 좀 먼저 먹어볼게요 테스트 요청을 해서 미리 좀 먹어봤거든. 나 맛없는 건 진짜 안 키우잖아. 효과도 효과지만 맛이 일반 음료랑 다를 게 아예 없습니다. 맛있는 사과 주스에 매실 한두 방울 떨어뜨린 상큼하고 달달하고 얼음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타니까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게. 야 이거 뻔해. 그냥 음료수야. 어우 더위가 싹 가시네. 기가 막힙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보조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 완전 속세의 맛. 내가 이거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으면 빨리 우리 민뚤 언니들한테 알려줘야겠다. 1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몸무게 측정하고 에버슬림 애플 다이어트 매일같이 하루에 한 포 400ml 물에 타서 먹어줬습니다. 언니들 내가 이거 딱 먹기 시작한 몸무게가 56.3kg야. 내 뱃살 보이지? 딸내미 여름방학이라고 캠핑 가서 이거저거 먹고 맨날 외식하고 집에 가서 또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뒷일 생각 안 하고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살이 막 쪄버렸는데 진짜 살로 가기 전에 또 다듬어 줘야 되잖아. 근데 나에게 요게 있잖아. 요 에버슬림한테 한번 기대가지고 먹는 건 그냥 평소대로 일반식으로 먹고 대신에 간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요 에버슬림을 400ml 물에 타가지고 시원하게 얼음까지 덩덩 띄어서 쫙 마셔줬고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2-3일에 한 번씩 크로스핏 운동도 함께 병행을 해줬습니다. 10일 동안 쫙쫙쫙 빠지는 거야. 1일차 56.3kg로 시작을 했잖아. 2일차에 55.6, 3일차에 55.1, 4일차에 55.2, 5일차에 54.9, 막 10일차가 되니까 내 목표 몸무게 53kg 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간식이나 달거나 이런 거는 절제를 했고 일반식으로 그냥 먹는 상태에서 2-3일마다 운동 조금 해주고 에버슬림 먹어준 건데 그 상태에서 몸무게가 조금씩 준다는 거. 내가 뭐 평소에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게 그냥 운동만 할 때랑 요 에버슬림을 같이 먹으면서 병행해줬을 때는 요게 부스트업 효과가 되니까 쭉쭉쭉쭉 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효과가 좋은데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10일 동안 먹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먹을 때 알약으로 돼 있거나 팁으로 뭐 빨아먹는 거나 환으로 돼 있거나 그런 것들은 뭐 까먹을 수도 있고 챙겨서 먹어야 되는 느낌인데 요거는 음료수 같잖아. 봐봐. 우리 평소에도 이런 음료수 그냥 사서 먹을 정도로 그냥 먹는 음료수인데 우리가 식후에 커피 찾고 콜라 사이다 찾는 것처럼 이게 땡겨. 편하게 그냥 한 잔 마시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잔 타먹는 게 아쉬울 정도. 식후에 탄산음료 꼭 찾아가지고 시원하게 내려줘야 되는 언니들 있지. 무조건 강추. 내가 이렇게 살을 조금씩 빼고 있잖아? 그러면 영상에서 언니들이 바로 알아보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인키씨 요즘에 살 빠지셨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아. 이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언니들 나를 많이 애정하시는구나. 활짝 놀랜다니까. 에버슬림 핵심 원료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애플페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요 풋사과에 들어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야. 풋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애플페논의 양은 쥐꼬리만큼이라서 요 원물로 이 에버슬림에 들어있는 만큼 섭취를 하려면 풋사과 45개를 원물을 먹어야 요 한 포에 들어있는 애플페논의 양을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 나는 일단 그렇게 못 먹어. 난소화 말토덱스트린이라고 있어. 식후에 혈당 상승하는 걸 억제해주고 화장실을 잘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먹은 만큼 잘 내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 배 아프고 설사약같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 보조제들은 탁질색인데 먹은 만큼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해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 요 에버슬림 하나로 체지방, 혈당, 배변 모든 게 다 된다고 인증을 받은 거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랬거든? 근데 이렇게 됐다니까? 10일 만에 3kg가 그냥 탁 삭
삭제가 된 거야. 내가 아까 이거 출시도 전에 먹어봤다고 했잖아. 신제품이라서 할인 같은 것도 없이 정가로 판매하고 있던 상품이고 유료 광고긴 하지만 공구 이런 거 아닙니다. 언니들이 얼마만큼 사는지에 따라 나한테 오는 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진짜 내가 좋아서 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거든. 내가 본사에다가 신제품인 건 알지만 할인을 안 해주면은 나는 사실 소개를 할 수가 없다 샤바샤바 해가지고 최초 할인까지 받아왔습니다. 누구나 다 할인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민뚜루 언니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민키씨 전용 링크가 있어요. 요걸 타고 들어가야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고민 있었던 우리 민뚜루 언니들, 나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살이 너무 안 빠져 했던 언니들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 좋은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피곤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식욕을 증가시키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피로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또 뱃살의 주범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해주는 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자리에서 휴대폰 하기. 나도 유튜버가 생업이기도 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니까 야 끝도 없더라고. 봉이 터도 쇼츠나 릴스 막 도파민 젖어서 피곤해도 계속 넘기고 있어. 하, 근데 이거를 아예 안 하자고 하니 하루 종일 회사다 누가다 그나마 딱 그 잠자기 고 몇 시간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 언니를 또 그 시간에 이렇게 민키씨 같은 재미난 영상 보면서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핸드폰 완전 금지 요렇게 해버리면 아예 포기하고 아유 난 싫어 이럴 수도 있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침대에 누워서 알람을 진동으로 30분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마음껏 보고 싶은 거 쇼츠든 릴스든 언니들한테 댓글을 달든 뭐하든 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쯤 진동이 그러면 핸드폰을 단칼에 꺼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본다 하면은 쇼츠나 릴스는 바로 또 넘어가게끔 똑똑한 그들이 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끕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휴대폰 충전을 거실에서 해야 돼. 침대 옆에서 휴대폰을 충전하잖아. 카톡 알람, 뭐 유튜브 알람, 인스타그램 알람 이런 게 살짝살짝 뜨면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손이 가고 뭐 딱 몇 곳만 확인해야지 했는데 내 손이 어쩌다가 인스타그램 켜고 있고 유튜브 켜고 있고 이런다니까. 아예 시야에 벗어난 거실에다가 충전을 해놓으면 애초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진동이 살짝 울리든 뭐 불이 나오든 알 거 없습니다. 휴대폰을 거실에서 충전했을 때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알람이 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거실로 걸어나가서 알람을 꺼야 되기 때문에 아침잠 깨우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 어떻게든 이렇게 수면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지 다음날도 컨디션 좋게 또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 휴대폰을 못 끊었던 언니들 이 방법대로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안 좋은 습관은 공복 시간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군것질을 계속하는 습관은 지방 축적 사이클을 만들기 딱 좋은 몸이 됩니다. 난 평소에 진짜 조금 먹는데 난 밥도 잘 안 먹는데 평소에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무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 꼭 체크해봐. 살이 안 찌는 간식이나 음식 같은 건 애초에 없어. 말려서 먹든 견과류를 먹든 건강식을 먹든 계속해서 먹으면 적은 양이어도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양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는 거는 지방을 만드는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내게 만듭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봤지? 일정 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해주는 건데 평소에 왜 살이 잘 안 찌는 언니들 있지? 그 언니들은 진짜 체질 자체가 다른 건데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케토제닉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민키씨가 하는 건 하루에 두 끼만 먹는 방법이야. 약간 완화된 간헐적 단식법이고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일반적인 식사 시간과 양은 그대로 두고 아침이나 저녁 둘 중 하나를 먹지 않는 단식을 선택하는 건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해주고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서 저녁 식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간식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한번 해주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점심 식사를 해줍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간식을 포함한 어떤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결국 쓰게 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간헐적 단식을 반복하게 되며 체질 자체도 탄수화물에서 지방까지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게 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이 안 찌는 체질. 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식사하는 시간 있잖아. 이 안에 막 너무 폭식을 하거나 못 먹었던 음식을 그때 때려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식으로 평소 먹는 양을 지켜주면서 그때만 그렇게 메인 식사를 하라는 말이지 막 때려 넣어라 이런 건 아니니까 언니들이 평소에 먹는 식단 조절해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트라이 해보시면 체질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이 방법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 마시기. 인체가 7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게 이 수분인데 근데 우리가 이 수분 섭취를 생수로 하지 않고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국룰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옆에 있는 카페 가서 디저트랑 밥 먹으면서 디저트 배달 이런 식으로 식후에 물을 한 잔 딱 마셔서 포만감도 든든히 채워주고 수분도 채워줘야 되는데 좀 이따가 커피 마실 거니까 굳이 하고 안 마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습관이야. 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인데 물만 잘 마셔줘도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거짓 배고픔도 없애줍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건 덤입니다. 그만큼 이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생수 한 잔을 오롯이 마셔주는 요거를 놓칠 때가 꽤 있더라고. 그리고 또 커피나 음료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 수분 섭취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음료의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단 커피나 단 음료수는 당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이제 밥 먹고 당이 올라갔는데 단 커피, 단 음료수, 디저트까지 혈당 스파이크 대잔치. 가장 먼저 실천하면 좋은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 마시기. 내가 요즘에 진짜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뜨거운 물 50% 그 위에 차가운 물을 한 30% 정도를 받아서 바로 마시는 거야. 이 물이 섞이기 전에. 이 음양탕은 동의보감에서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좋고 인체의 상하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줘서 약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상쾌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이런 깨끗한 물로 수분 섭취를 틈틈이 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 밍뚜루 언니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인기씨가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야금야금 살찌는 안 좋은 습관 5가지 알려드리면서 개선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려면 적어도 한 10일 정도는 각 잡고 노력을 해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고칠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부터 하나하나 개선이 됐을 때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 확인하고 조금씩 자존감도 되찾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언니들의 생활 습관이나 체형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추천했던 요 에버슬립 애플페노는 혈당, 체지방, 배변까지 한 번에 다 인증받은 제품이야. 안 좋은 습관 고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섭취해주면 그만큼 부스팅 효과로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체중 감량 고민 있었던 언니들은 꼭 한번 먹어보기를 바래. 딱 이 기간 안에만 민키씨 할인 링크에서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식후에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거 드셨던 언니들 맛있는 사과주스 한 잔 드신다 생각하시고 요거 에버슬림 꼭 드셔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